반갑습니다, 모독입니다. 저는 스페이스 엔진이라는 실제로 있는 뭐 행성들, 별들, 항성들, 별자리들 볼 수 있고요. 가상으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별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관찰이 된다고 하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막 깜짝이야, 뭐야? 우와!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지? 태양인가? 태양! 오! 우와! 특점들! 우와! 우와! 태양 그 유명한 흑점들! 가까이 와볼게요. 우와! 오! 흑점! 오! 야, 탔다! 태양아, 니 온도주를 안 하냐? 그 썬꼭지! 태양의 젖꼭지다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많아 태양의 젖꼭지가? 이야, 그것도 있잖아, 우리가 본 게 과거의 빛이다. 오, 지구야! 이게! 어! 이게 지구야? 오, 뭐야! 이게 지구였어? 허허! 뭐야, 개빛나네? 자, 그러면은 지구 한번, 이건가요? 지구... 아, 근데 수성하고 화성 가봐야 되거든요. 수성, 화성 개빠르게 가요. 어? 다 왔어요 벌써. 어? 지나갔어. 어우, 씨발 태양 존재감 미쳤다. 야, 아니 수성, 아니 개째깐하네 진짜. 우와, 야 거의 달이야 이거. 그지? 움직인다. 오, 수성 한번 상륙해볼까요? 자, 머큐리야 내려볼게. 오, 오, 와, 이게 수성이네. 수성, 수성아 피부 관리 좀 해야겠다. 이게 전부 다 운석 처박힌 거잖아. 이게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운석 처박힌 것들 되게 신기하네요. 우와, 우와, 여기 이렇게 드드드. 아 씨발,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니 뒤통수를 더 많이 맞았나 여기? 와. 자, 속도 내리고 가보겠습니다. 금성이죠. 오, 굉장히 금성. 금성은 알죠 여러분들? 금성은 대기가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안에가 뭐 철비가 내리고 초고온에다가 금성에다가 우리 뭐 인류가 뭐 하나 보냈는데 도착했는데 녹았죠? 다 녹아버렸죠? 들어가 볼까요? 오! 우와, 금성은 대기가 있으니까요. 여기가 금성. 네, 뭐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 여러분들 솔직히 상상 속의 모습이 이거를 깨끗하게 구현이 안 되죠. 왜냐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 다 녹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뭐 도착했다. 그냥 이렇게 금성에 도착했다. 와, 압도적인 태양. 압도적인 태양. 정말 압도적이다 진짜. 삭, 와 진짜 작다. 와우. 하이. 자, 지구. 와, 야 참 신기하지 않아? 존나 푸러. 역시 푸른별이야 푸른별. 완전 이쁘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33도. 자, 오, 풀떼기 있고, 와, 대기 있고, 구름 있고, 하늘 있고, 그죠? 뭐 지도 이런 거는 구현이 안 됐지만. 아이고, 씨발라마 뒤질래? 어? 온도 착하게 해. 뒤지기 싫으면, 박살 나기 싫으면 온도 착하게 해. 요즘 좀 깝치네. 지구야, 2도 내려. 지구야. 오, 이렇게, 오,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오, 오로라도 있어 지구야.
이 핏줄 터지기 싫으면 잘 좀 해. 우와, 들어가 볼까? 안녕하세요. 역시 이런 거는 이런 건 구분이 안 돼 있네요. 에. 자, 지구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우리 친구가 있죠. 바로 우리 친구 달. 달은 정말 신기해. 위성치고 존나 큽니다. 알죠? 달은 위성치고 진짜 존나게 커요. 개큽니다. 달이 꽤 머네요 진짜. 그래도 생각보다. 그리고 인간들이 밤하늘 보면은 제일 보이는 게 뭐야? 달이 제일 먼저 보이잖아. 자, 달에 한번 찾기 해보겠습니다. 오, 오. 온도 지금 영하 3도. 오, 이거 완전 배경하면 되겠는데, 그지? 딱 배경하면 될 정도로 지구 너무 예쁘다. 자, 아무튼 달이었습니다. 자, 수금지 화, 다음 화성 갈 시간입니다. 화성 갈 거니까 화성 채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성 어떻게 생겼는지 일론 모더카 볼까요? 오, 화성 위성도 있네요. 데이모스다. 데이모스도 있네요. 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여기다. 화성 지금 온도가 영하 52도인데요. 아니, 영하 52도를 어떻게 살아요? 아, 그죠? 개추운데요? 자, 착지! 오, 약간의 옅은 대기인가요? 그죠? 약간의 옅은 대기. 화성에 올림푸스 산 있죠? 에베레스크의 몇 배야, 몇 배? 몇 배나 넓은 산. 올림푸스 산. 오! 있다! 아, 이거 다른 거. 그래, 화성도 극지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 어, 이거다! 이게 올림푸스 산입니까, 이거? 초꼭지! 그죠? 이거 올림푸스 산이잖아, 이거. 그지? 우리 은하에서 가장 높은 산. 평평한데? 어, 아, 여긴가? 어. 어. 여기. 아무튼 높아요. 예, 아무튼 높습니다. 화성의 위성. 데이모스. 외소 위성이죠? 야! 씨발, 누가 씹던 껌인데? 아, 이렇게 생겼어? 거의 뭐 썩은 이빨인데? 이게 위성이야? 뭐 웨일리언 대가리냐 이거? 그죠? 썩은 몬스터로 뭐 충치 같네? 또 화성에 위성이 더 있지 않나? 화성 위성 두 개라고 하잖아. 포보스? 포보스? 포보스 선정 어딨어? 어, 어, 깜짝아, 씨발. 어, 깜짝아. 어씨, 뭐야 이거? 벤타블랙 발라놨어 이거? 이러니까 안 보이지 수발라마. 어딨어? 아, 이러니까 안 보이지 수발라마. 벤타블랙 발라놨는데다가. 어? 그죠? 아, 화성 뒤에 빛을 가렸구나. 화성이 딱 지금 가렸어. 아, 나 진짜. 자, 다음. 자, 목성은 못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목성은 너무 무서워서 진짜 제가 목성은 못 봐요. 목성은 못 보겠고. 조카 생긴 새끼 이거. 씨발남. 씨발남. 초밥인데요? 온도가 영. 와, 보이죠 여러분들? 위성. 우와, 위성. 아, 4대 위성은 봐야 되는데. 목성의 4대 위성. 가니메데, 유로파,
칼리스토. 이온 토성의 여기구만. 아. 와, 아, 가까이 오고 싶다. 이것도 위성 안에서 목소리. 자. 자, 우리의 칼리스토입니다. 깜짝아. 칼리스토. 오, 뭐 거의 얘는 뭐 얘도 뭐 탔는데요, 그죠? 자, 잘 봤고요. 그다음 가까운 가니메데. 가니메데는 너무 유명하죠. 예. 와, 근데 가니메데는 뭔가 달의 샤베트 같죠, 그죠? 약간 표면이 달 같기도 하고 뭔가 샤베트가 뭔가 아이스크림 그런. 오, 뭐야, 이런 것들 있네. 스위치가 있네. 얼음 위성이야. 초저온 서브 아쿠아리아. 직접 관측에 발견됐고 공전 주기가 7일이야? 자전 주기 7일. 그다음 유로파를 보겠습니다. 자. 궁금했죠? 유로파예요. 예. 유로파고요. 얘는 더 작네. 가니메드보다 작네요. 3121km고 뭐 유로파랑 이오가 생명체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았나? 뭔가 메론빵 같기도 하고, 그죠? 뭔가 여기 스크래치가 막 기스가 많이 이러고 이것저것 많이 났어, 그죠? 오, 너니? 존만하구나. 와, 우와, 야, 왜 이렇게 더러워? 오, 뭐야? 화산인가요, 이거? 딱 정중, 누가 레이저 포인터 쐈는데요, 지금, 그죠? 누가 레이저 포인터를 쐈는데다가? 우와! 화산 활동하고 있나봐, 그죠? 우와! 우와, 여기! 야, 이거 화산인 것 같은데, 그지? 에어리스 미니 테라. 화산 활동하고 있나봐 이게. 와, 여기서 목성 바라보면 바로 여러분들 공포증 생긴다 진짜. 아, 진짜 제가 유난 떠는 게 죄송한데 목성을 무서워해요. 목성 생긴 거부터 무서워요. 옛날에 진짜 목성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생긴다. 나 눈 감았어. 됐어? 이 됐어? 채팅만 볼게. 됐어? 아, 나씨. 얘들아, 끈. 얘들아, 끈. 미안해. 더 이상 안 돼. 나 무서워서 안 돼. 너 더 이상. 자, 다음 행사 떠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성이죠? 우리 터실 토성. 와, 우와, 멀리서. 이야. 우와, 야. 바로 보인다, 여기. 북극. 토성도 이게 있어요, 북극. 우와. 토성 이 모든 게 먼지와 얼음인 거 아시죠? 전부 다 얼음하고 먼지들. 고리 좀 자세히 가볼까요? 우와, 미친! 우와! 이게 된다고? 우와, 이게 된다고? 어, 너무 가까워! 아, 깜짝아. 우와, 토성 안. 오씨. 우와. 보이지, 움직이는 거. 우와. 미쳤다. 와. 그리고 위성 보세요. 위성도 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 이름이 판이네요, 판.
뭐야 얘는 이 사이에 껴있는데? 잠깐만 얘 뭐야 여러분 저 우주선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응애나 애기 도성 레아. 오 레아야 얘가? 레아야 1672년에 관측이 됐네. 우리 레아 레아야 레아야 여기서 갔다 왔니? 이게 쭈글쭈글해? 레아 텔레스토. 오 아리스토 텔레스토 텔레스토 히페리온 씨발 모두의 마블이야? 야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씨발 얼마나 잃었는데 이 개새끼야 돈 내놔 돈 내놔 히페리온 지름 340. 오 씨 자 히페리온 도착! 이런 황금 찬스 컷! 개 같은 거 개 울퉁불퉁하네. 뭐 감자야 여기? 판도라! 오! 와... 만이 판도라야 얘가? 그 유명한 판도라? 판도라 지름 92km 사실 명성에 비해서 그리스 신화가 살렸다 너 슈발라마. 어? 너 그냥 이런 판도라 아니었으면 어이 새끼 왜 병신이냐 왜 여기 붙어있냐 병신이냐 이러고 말건데 너 그냥 이름이 살렸다 타이탄 개새끼. 이거 내가 몇 개 부셨죠? 타이탄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위성이죠? 온도가 마이너스 영하 172도인데 와 타이탄 몽롱한 거 봐. 얘 뭐야? 가니메드 다음으로 엄청나게 큰 위성? 얘 약간 대기 있어요? 얘 대기 있어요? 얘 이렇게 용롱해? 들어가 볼까요? 대기가 있네. 판도라. 아 프로메테우스. 오. 프로메테우스. 우와 미친. 우와 프로메테우스에서 바라보는 토성. 오. 오. 와 얘는 무조건 이 고리 이렇게 보는구나. 그죠? 얘는 무조건 딱 이 시점 이렇게. 지금 몇 년 지났냐고. 그러게. 와. 자 한번 토성을 봤습니다. 자 다음 수금지와 목토 천 우리 천왕성 갑니다. 와 개 용롱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천왕성? 천왕성은 이 세로고리 알죠? 이 세로고리가 참 유명하죠? 이쁘다. 자 이것도 한번 토성처럼 가보겠습니다. 얼음이나 먼지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자 어? 이건 먼지네요, 예. 아, 이거는 진짜 먼지인가 본데요. 얼음 그게 너무 얇아서, 예. 와, 너무 예쁘다. 일단은 천왕성의 위성, 와, 위성 개 많은데요? 큐피드! 오, 큐피드야, 얘가? 지름이 15에요, 15km. 레온이 길에. 와 큐피드에서 바라본 천왕성. 우와 어지러워 어지러워. 와 이쁘다. 되게 또 있네. 오베론 아리엘. 아 잠깐만 다 들어봤어. 여기도 있네? 옴브리엘.
진짜 많네요. 오 뭐야 진짜 많은데? 티타니아. 어 진짜 많네. 와. 자 그 다음 우리 해왕성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행성 중에 하나예요. 아 있다. 오. 와 해왕성은 전부 다 바다 아닙니까? 그지? 전부 다 바다. 아 다 바다가 아니야. 얼음? 얼음 아니야 얼음? 얼음이었나? 다 가스야. 그래? 흠 흠 얕은 지식 흠. 들어가 볼게요. 예? 우와 뭐야? 논말이 예뻐. 뭐야? 우와 뭐야? 야 개 예뻐. 필터 쓴 거 아니야? 이거 필터 쓴 거 아닙니까? 우와 야 예쁘다. 대기의 대부분이 수소라고. 와 인스타 감성인데요? 너무 예쁘다. 데스피나. 야 얘 피나 데스피나 되게 쌀 한 통 같은 느낌. 탈라샤. 어? 탈라샤? 씨발 탈라샤면 그거잖아. 디아블로에 있는 탈라샤 세트. 걔가 그 맨날 나오면 개빡치는 거. 프로테우스. 오. 너도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모두의 마블 수발람이. 너도 개 맞아야 돼. 프로테우스. 야, 신기하다. 아니 이게 실제로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죠? 탈라샤 나이아드. 참 신기하네. 명왕성도 있겠지? 명왕성 보자. 우리 조촐한 명왕성. 개 껍데기 새끼. 명왕성 어딨어? 자 외소행성. 하이 외소행성이 돼버린 우리 명왕성. 지름 2374. 작긴 하네요. 예. 위성이 몇 개 있긴 하네. 위성이래. 아. 와. 명왕성에 도착했습니다. 와. 야. 책에서 본 그대로인데? 그죠? 책에서 본 그대로인데요? 생긴 게? 명왕성입니다. 외소행성으로 바뀐 히드라. 오 히드라네요. 여기서 히드라 리스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썩은 이빨 뒤틀린 거 같냐. 이거 왜 이렇게 그거 같죠? 편도결석 같죠? 롤커도 아 이거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히드라 업그레이드 해야지 롤커가 나오고요. 캐로베루스 네임드인데? 아니 쬐깐한 게 거의 버기인데요? 자기 약하면서 자기는 구리면서 거의 버기인데요? 캐로베루스. 캐로베루스가 지름이 9km밖에 안 되는구나. 히드라 명왕성 진짜 작긴 하다. 어 얘가 너무 작아져. 위성의 영향을 받는데 얘가 위성의 영향을 받는데 얘가 어 아니 씨발 신기하네. 어 이렇게 해서 수금지와 목토 천혜명까지 봤습니다. 어 수금지와 목토 천혜명 봤고 뭐 존나 큰 별이 터진 건가? 우와 이게 실제로 있다고? 우와 블랙홀. 자 이 중앙 가볼게요.